우리 이순희 박사님과 인연이 저희가 2년 가까이 돼요. 네. 첫 책부터 네. 인연이 돼서 이 두 번째 책인데요. 두 번째 책이 훨씬 진솔하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순희 박사님의 진솔한 이야기, 정말 도전하는 삶의 이야기를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 두 권을 쓴 저자입니다. 첫 작품은 나는 동대문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요. 두 번째는 장사의 신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 김효석 박사님하고 인연이 된 거는요. 처음에 여기 플래너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스피치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 학원 내가 필요한 건데 그때 제가 뭐 했었냐면요. 이 책을 쓰는 중이었어요. 나는 동대문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를 쓰는 중인데 저는 이제 책 쓰면서도 나는 이거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 학원을 하신다르길래 내가 배워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배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한 6분 정도 됐었어요. 20대부터 30대, 40대, 뭐 50대 어디 가나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제가 몇 학년인 줄은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여서 각자 이제 각이 개인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전부 다 이제 말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 그랬는데 전 딱 발표하면서 저는 지금 글을 쓰는 준비생입니다. 저는 분명히 내가 베스트셀러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치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겠죠. 70대 된 할머니가 무슨 책도 쓰기 전에 피 쓰신다고. 근데 저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스피치를 이제 배우면서 열심히 했더니 김학석 박사님께서 그 도전적이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스피치 그 쇼호스트 하시는 그 교실에 저를 막 보내고 그랬어요. 같이 가서 하라고요. 저는 시킨 대로 다 했어요. 들어가니까 TV 하나 그 그림을 주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던데요. 그 내용을 보고 딴 사람들 10분을 만드는데 저는 1분 내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했다는 자체가 너무 도전이라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제 정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김효석 박사님 만나고서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늘 어떤 옆에서 돌봐주시고 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전화를 해주시고 요즘 또 저 유튜브도 하는 거 아시죠? 박사님께서 유튜브 빨리 하세요. 처음엔 도저히 안 되지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좀 한 두 달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데 보면은 좀 어색하지만 그냥 놔두는 게 지금 내가 이렇게 어색하지만 내가 1년 후 2년이면 잘할 수 있는 거를 딱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어설픈 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좋은 날 정말 이렇게 뭔가 배우려고 오셨고 성장하시려고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 삶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사의 신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이라 했는데요. 사실 아직 박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박사라는 칭호를 쓰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이거 빨리 박사를 따야 되는데 이거 못 따면 어떡하지? 이제 방학 되면은 계속 또 지금 해야 하거든요. 저희 이력은요. 저는 1960년대에 서울 창천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이제 50년 후에 저는 63살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1년 만에 합격해서 정말 세상이 다 얻은 것 같은 평소에는 그냥 정말 우울했었고 나는 왜 이 외모에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게 내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입학하고 또 석사 패스한 다음에 석사 패스를 할 때 논문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공부는 끝이야 그러고 사실 딱 손 놨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딱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너무 허무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 제가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일기를 쓴 거를 읽기 때문에 일기를 한 이렇게 총 정리를 했더니 한 3개월 만에 다시는 다 썼어요. 그게 정리를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쓰니까 이제 삶이 좀 남들보다 좀 불우하게 살아가지고 책이 나온 다음부터 조금 인기였었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또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난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박사 한번 받아봐. 그래서 저는 박사반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2학기 끝나고 3학기 되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박사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박사라고 칭호를 이미 받은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력은 1984년도에 동대문에서 수미사를 설립했어요. 제가 37살이었어요. 그때 들어갈 때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한옥마을에서 스카프 위대한 한글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해서 저는 한글 순위체를 만들어서 스카프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예디자인과 학생 회장을 했는데요. 저는 회장이 뭐 실력 있고 멋있어서 된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기였습니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어디 가셔든지 좀 베풀어야지 너무 굳으세 노릇하면 저 노인네에 안 껴져요. 그래서 그냥 좀 후하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동대문에서 장생보는 배웠다를 쓰고 그 다음에 이순희 박사의 도전하는 삶을 써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첫 번째는 탁월한 선택이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불사한 노력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탁월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63세에 중학교 금융고시 패스를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검정서 고시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전은 50년 만에 공부는요. 도저히 머리에 안 들어갔어요. 13살에 학교 졸업하고 63살에 공부를 하려는지 들어가나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구둘대로 굳어버린 내 머리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지. 열심히 이제 그 중학교 막 수학을 풀고 앉았을 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랑 놀러다 다녀. 이제 와서 당신이 중학교 유리수, 무리수, 포물수 팔아 그거 풀어서 뭐 할 건데. 저는 그 TV 같은 데서 장학퀴즈 같은 데서 왜 무리수, 유리수 나오잖아요. 저는 전혀 생소한 거잖아요. 중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그 한 동경이 너무 하여튼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나 저렇게 배워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면서 계속 공부를 이제 하면서 어떤 때는 수학 교수, 수학 선생님이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요. 수학 시간에 난 저거를 배워야 돼 하고 그냥 몰두를 하고 저는 선생님 맨 앞에 앉아요. 침 튀기는 자리에 앉아서 몰두를 하고 듣고 있는데 너무나 몰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앞이 뽀얗게 안개가 끼면서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이 공부하다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어떤 60대 할머니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입학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이거를 탁 잡고 그러나 나는 이거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있는데 앞에 나타나면서 우리 사위 두 사위 얼굴이 오버랍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위들이 내가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검정고시 한다고 했으니까 탈로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안 하면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못하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위들이
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 우리 장모님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공부하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정말 가슴에 와닿아서 차라리 내가 죽자. 죽을 각오로 이제 제가 이제 또 열심히 또 하는 거였어요. 아, 그랬을 때, 아, 정말 세 번째는 정말 목숨을 불사한 노력이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어지러울 때도 있었고, 그러나 저는 중학 시험, 저기 수학 시간에 선생님 얘기를 듣는데 앞에서 보면 분명히 풀어지는데 집에 가서 하면 도저히 안 풀어져요.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세 문제를 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서부터 계속 푸는 거예요. 이걸 머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좀 뭔가 뚫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나서 풀 때는 비교 분석하면 풀어지는데 한 개를 따라 봤을 때는 너무 생소한 물건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 하고서는 또 점심 먹고 풀어서 안 되니까는 또 이제 옥상에 다니면서 걸으면서 또 한번 머리를 식히고 저녁 먹고 또 해도 안 되고, 아,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는 어차피 뭐 죽음을 불사를 했으니까, 아,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풀어야 된다 생각하고 계속 누워있다가 또 앉았다가 섰다가 걸으면서 외웠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그럼 아, 내일 하자 한 생각으로 이제 불 끄고 누웠어요. 근데 도저히 암을 가려서 안 돼서 다시 불을 끄고 켜고 그걸 봤을 때 갑자기 그게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뚫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제 됐구나. 그래서 저는 그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부르고 소리 지르듯이 저는 정말 아, 이제는 정말 됐구나. 정말 신기하게 이게 뻥 뚫어지니까요. 환희의 세계가 없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느끼면서 데드 포인트 세컨 윈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체육 용어에서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비를 넘기면은 세컨 윈드 그 평온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책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한 번 딱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뭐든지 다 지금도 도전해요. 저는 그 물구나무 서기 하는 거 보셨나요? 저기 유튜브에서 봤죠. 저는 그것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계속 거기는 매일 가서 그냥 가면은 여기 백혈서부터 눌러가지고 여기 뒤에서부터 뭐 엄마다 눌러요, 여기 혀를. 그러면서 온 몸을 다 순환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복식 호흡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이 나이도 다닐 수 있는 것도 복식 호흡을 하면서 성대도 좋아졌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는 한 1, 2년 정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 벽에 대고 연습을 해요. 근데 좀 하다 보면 그냥 땅바닥에서 그 방석 그 매트 깔고 그냥 저절로 올라가요. 뭐든지 배워놓고 보면 쉬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건강에 제일 좋아요. 무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은 필사즉생, 필사즉사. 이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못 이겨요. 저는 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아, 나는 죽을 각오로, 왜 남들이 잘 사는데 나도 잘 살아봐야지, 정말 죽을 각오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할 수가 있었던 거니까 한 번만 이겨내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이겨내기는 쉽거든요. 한번 그리고 저는 이 자판 두드리는 것도 60대 이렇게 배우면서 독수리 타법이 저는 싫었어요. 거의 다 이게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천천히 가더라도 빨리 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자씩 기역, 하루에 한 장, 이게 기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이틀 만에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3일째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을 이렇게 나흘, 닷새, 엿새, 열흘 됐을 때
열흘 되니까 이제 조금 떠미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음을 한 달 만에 띄웠고 오른쪽에 모음 한 달 만에 합해서 석 달이 됐고 그 다음에 5, 6개월을 쭉 하고 저녁마다 1시간, 2시간씩 했어요. 그랬을 때 300타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때부터 컴퓨터를 이제 잘 치기 시작했고 지금도 저는 도스리법 안 써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놀라죠. 근데 그것도 한번 속을 세게 해야만 돼요. 처음서부터 잘 되는 건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은 숙달이 되면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석사 영어 시험도 영어 점수가 1점 이상 돼야만 석사 패스가 되고 아니면 수료가 돼요. 근데 제가 영어가 정말 제일 약해요. 근데 이제 그 거기는 그 뭐 족보가 나와요. 근데 500문제가 나오는데 답까지 나오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외워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커닝도 잘해요. 어떻게 조그맣게 해서 하는데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벌려다가 걸려서 나가면 어떡해요. 망신살 뻗치지. 그래서 처음에는 나 도저히 안 돼.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천주교인이거든요. 성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이 패스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양심상 공부도 안 하고 도와달란다고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그라미 했더니 11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데 또 두 번째 했어요. 그래도 하니까 맨날 똑같아요. 12개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길이라고는 도저히 이거 외우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우기를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걸 하나 문제를 해석하고 하니까 한 시간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하다가 이제 영상 기법으로 세 개를 딱 집어서, 그러니까는 쉬운 걸 하면 안 되고, 여기 어떤 레디가 있다. 데파트에 눈에 띄어요. 그러면은 아주 좀 생소한 거, 다마스. 백화점에서 이 아줌마가 가서 다마스를 샀네. 이런 식으로 영상 기법을 이제 막 이제 하는데, 한 번에, 그러니까 100개, 500개를 하려니까 그거 되나요? 10개를 한번 해보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나중에 저를 달래서, 순이야, 너 잘한다. 벌써 10개 했어. 야, 벌써 20개 했어. 야, 50개 했네. 야, 10분의 1을 했네. 그러면서 저를 달래면서 100개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도 100개를 했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얼마나 힘들지만 자꾸 나를 달래다 보니까 이게 내 자신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110개, 120개. 그러니까요, 살면서 끈기가 있어야 돼요. 200개까지 막 외워놓고 또 이제 쉬는 거예요. 쉬면서, 그럼 앞에 가서 한번 다시 볼까? 앞에 가서 다시 봤을 때는 내가 언제 이 문제를 봤지?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죽어라 하고서는 외우다 보니까 500개를 하루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야, 넌 너무 잘했다. 어떻게 500개를 외워. 정말 넌 잘한다. 막 두드려주고, 그 다음날 또 외워서 한 네 번인가 외웠을 때, 이제 매장에서 바쁘다고 나와서 거기 가서 해주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외웠던 게 눈에 콱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맞은 거는 한 반 이상 맞았으니까, 동그라미에도 10개 맞으니까 합격은 할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다 저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네가, 70이 넘은 노인네가 지금 떨어지는데 저거 어떡하지? 전부 다 걱정이 돼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근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46점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딱 자신감이 생기는 거였어요. 10개 맞던 사람이 46점 이렇게 맞다 보니까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막 외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척추수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6월달에 수술했는데 10월달에 시험이에요. 근데 3개월 동안 이게 허리띠 하고 있다가 이제 풀렀는데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픈 거예요.
아, 그래. 뭐, 안 되면 다시 수술하지 뭐. 중환이 있어도 이건 해야 돼. 그러고 했던, 한 열 번은 더 외웠어요. 근데 할 때마다 또 문제가 달라기 때문에 또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해서 열 번을 만들어서 이제 외워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딱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아, 40 몇 점 받았는데 뭐 하고서는 정말 열 번, 스무 번 그 문제를, 500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을 했는데요. 80점 받았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와, 석사 패스를 하여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든지 처음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했을 때 남이 10번 했을 때 저는 100번, 1000번 처음에 이게 머리가 뚫기가 힘들죠. 그 뚫으려면 정말 기절할 정도로 죽을 정도로 죽음을 부사했을 때 한 번만 뚫으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뚫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공장에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저는 중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이렇게 봉제공장 가서 일했어요. 동생은 넷이고 엄마 아버지 모시고 제가 큰딸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큰딸은 재산 미천이라 그랬어요. 첫딸 나면은 당연히 일을 시켜야 되고 돈 벌어와야 되고 그때는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때 노동 집약적 산업이 미싱이 수출한 게 인기였기 때문에 우리 같은 13살 먹은 정말 어린 소녀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장 다니면서 제가 일을 했는데요. 남들이 그때는 또 중학교 교복을 입었잖아요. 우리 저는 중학여 중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때 4대 1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내가 공장에 가는 시간이면 얘들은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곤색에다가 한 애를 입고 가면은 정말 눈물이 저절로 철철 나죠. 근데 이제 엄마가 보면 가슴이 아플까 봐 안마 안마게 막 뛰어가고 그런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가 돼서 이제 돈 벌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저는 결혼하면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고생 끝이다 생각하고 남편하고 이제 한 연애 4년 동안 하면서 이제 행복하니까 걱정 없다 하고서는 이제 행복하게 살았어요. 큰 딸, 작은 딸, 아들이거든요. 근데 결혼 10년 동안 남편이 두 번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상할세를 살게 되었어요. 상할세를 살면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았지만 맨날 살다 보니까 그 상할세 살면서 그때 이제 참고 참았던 그 우울증이 올까요? 와가지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도 못 가고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해서 동생 다 뒷바라지 하고 시집 와서도 참 남편 속으로 막 이 거지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놔 부모 원망도 해보고 남들은 돈 많은 부모 만나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만나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할까 남편도 왜 이렇게 못난 남편 만나서 부도 맞아서 상을세를 살게 되나 아이들은 또 셋씩이나 나가지고 이거를 뭐만 이렇게 살려야 하니까 너무나 괴로웠었고 아이들한테 그때는 아이들도 싫었어요. 짜증이 나고 왜냐면 내가 괴로우니까 아이들이 막 짜증내면 더 짜증나고 얼마 전에 우리 작은 딸이 나한테 한 번은 그래요. 엄마 어렸을 때 난 때렸는데 엄마가 그렇게 아팠는지 몰라. 근데 그때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 막 그냥 매달리고 해가지고 그냥 막 때려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성질을 못 이겨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엎고 병원에 뛰어갔는데 애가 이제 숨을 쉬어서 왔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남편 미운 게 아이들한테 그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옛날에는 아이들 때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처음에는 그랬지만 또
제가 제 마음을 달래면서 그래 내 팔자가 좋게 태어난다면 좋은 똑똑한 신랑만 행복하게 살겠지.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자. 내가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부모님이 저를 엄청 맞다리라 이제 아껴줬어요. 우리 엄마가 항상 어렸을 때 참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 어떤 구무절 그때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어요. 부산에 아버지 따라서 또 그 거기까지도 내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구무절 하고 있는데 얘 순이야 저기 가면 먹을 거 준대. 그러니까 양재기 하나 들고 와. 또 저는 이제 양재기도 줄줄 따라갔더니 결혼식장인데 줄을 쭉 서서 이제 양재기를 더 갔어요. 그랬더니 양재기에다가 그 뭐 바가지 하나 받아 팍 넣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미군부대에서 꿀꿀이 죽 나오잖아요. 먹다 남은 거. 그건데 거기는 결혼식장에서 하객이 먹다 남은 국수를 뒀던 거를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와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 이건 뭐야? 그래서 엄마 저 밑에 희극장에서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순간 그걸 뺏어서 마당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네가 거지 새끼냐. 어디 가서 이런 걸 사줬느냐.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너희들 새국수 먹이기 위해서 하는데 네가 어디 가면 네가 가서 어떻게 거지 새끼처럼 그렇게 사왔느냐고. 얼마나 호되게 야단 맞았는지 다음부터 다시 한번 넣고 오다 오면 너는 쫓겨날 줄 알아라.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 이제 자라면서 초등학교 출신이었지만 그래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난 꼭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도 남편이 이렇게 부도가 나고 하니까 도저히 나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나중에는 그래 내 운명이라면 내 팔자 내가 한번 바꿔보고 살자. 내 운명 내가 바꾸자. 이러면서 저는 제가 그 마음을 먹으면서 거울 보면서 내가 아이들 몇 개 살리고 내 팔자 하늘의 뜻이라 하면 저는 제가 한번 바꾸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은 완전히 마귀 할멈이었어요. 그랬는데 마귀 할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 얼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울을 보고 연필 입에 물고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 이 사진은 제가 첫 책을 냈을 때 작년에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와서 제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게 조선일보에 크게 한 면에 났었어요. 그래서 입꼬리 올리고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아이들 밥 3끼 먹게 해주세요. 그때는 밥 3끼 먹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밥 3끼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건강을 주세요 하면서 빌면서 저는 길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느님 저한테 저 아이들 밥 3끼 먹을 직장 하나 주세요. 저는 제 몸이 부스러지도록 일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는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뭘까요? 아줌마 구함. 식당에 아줌마 구함이 딱 보이는데 와 저기서 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설렁탕집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더 예뻤겠죠. 더 날씬하고 들어갔더니 아유 그 몸으로 뭐 일을 하겠어.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할머니보다 더 일찍 나갔고 할머니가 더 늦게 퇴근하면서 정말 아껴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면서 월급을 다달이 올려줬어요. 그랬을 때 정말 아이들 밥 먹을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너댓 달 있고 나니까 그 설렁탕 냄새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만두지 말라고 나는 친척이 없으니까 네가 이걸 맡아서 해라 그러면 이거 돈 번다 하는데 머리가 아픈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나오면서 정말 어느 누구나 열심히 성진껏
다 하면은 돈도 벌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요즘은 사회가 사장도 일한 만큼 돈 주고 젊은 사람도 월급 받은 만큼 일하잖아요. 그보다 더 진심으로 한다면은 어디가 진심 통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은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너무나 자기 이속돌만 채리고 살다 보니까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와서 아동복 가게를 동네에다 차렸어요. 차렸는데 그 아이들 셋이다 되다 보니까 동대문 시장 가서 싸고 좋은 걸 찾다 보니까 도매상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매상을 얻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 가게지만 그래서 이제는 한 1년 했을 때 이제는 좀 조그만 전세를 얻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여유가 생겼을 때 남편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샷다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엄청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침이면 샷다 내려서 올려주고 저녁이면 내려주는데 그 뒷모습을 봤을 때 샷터맨이 돼가지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인 걸 하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동대문시장 가면 부부가 하면서 전국적으로 도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번창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 안 되겠다. 그날로 저는 가게를 내놓고 남편 손잡고 그래서 동대문시장에 들어간 거였어요. 동대문시장에 들어갔는데 비듬어서 나가니 들어가니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정말 힘들게 장사를 했었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살면서 부부의 사랑이 제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남편한테 잘 했고 근데 처음에는 엄청 싸웠어요. 떨어져 있다가 둘이 만나니까 그 부딪히는 게 말도 못해요. 한 5, 6개월을 엄청 싸웠어요. 손님이 오면은 안 싸운 척 얘기하고 손님 가면 좀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도 이제 견디다 못해서 알아서 나 저기 멀리 절로 들어갈 테니까 당연히 혼자 하래. 당신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래 내 탓이지. 그때부터 마음을 비우고 그냥 그래 당신밖에 없어. 그래야만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전부 다 장사하다가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이 거의 다 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남자 구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거기 나와서 빈손으로 왔지 고생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위한 남들도 위하니까 싸우려면 집에 가서 싸워라. 그래서 거기 이제 여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맨날 얘기를 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단합이 되고 부부가 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남편한테 잘해요. 잘하려고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원 박사반을 들어갔는데 대학원 다니면서 우리 남편은 잘 대학원 안 나는데 날 보내줬거든요. 그 이유는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니까는 이 남자가 그래 당신은 대학원도 공부해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부부가 살다 보니까 미울 때는 정말 그런 인수가 없죠. 근데 마음을 다스리고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남자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여보 당신 시니어 모델 좀 해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남편도 잘해줬고 저는 이제 전화번호도 이제 거기다 이제 내 사랑 이렇게 썼어요. 이제 어디 가면 엄마들이 있으면 남편의 이름 뭐로 썼나요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왼수로 써놨대요. 그래서 왼수 써놓으면 더 왼수가 되니까 내 사랑 써놔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며칠 있다 이 남편이 내 핸드폰에 내 이름을 왕비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왕비가 되고 싶으면 왕대접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보면은 계속 비율을 맞춰야 박사학위도 맞춰 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속성낸 일이 있어도 나 죽었어. 그리고 내가 좀 당뇨도 높잖아요. 그럼 기죽어야죠.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살면서 당신이 최고다. 정말 저번에는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이제 찾아요. 어떻게 하면 잘해주나.
저번 TV 보니까 어떤 영감님 혼자 사세요. 그래서 내가, 아, 여보, 저 영감님 혼자 사니까 너무 불쌍하다. 당신하고 나는 한나라에서 죽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좋아하면서 그게 마음대로 되나. 아, 이래가면서 사실 그들 그 말 하면서 당신 박수홍보다 하고 싶으면 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죽이고 잘했을 때 남자들도요, 어른네 같아서 똑, 이게 잘해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누라가 잘해주면 남편이 잘해주면 우리도 잘해지는 식으로. 그러니까 살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 남편도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보면은, 아, 그래. 제일 친하게 지내는 남편한테 먼저 이거를 사인해서 좋아해야지 되는데, 첫 책을 살 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또 이제 썼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는 살았던 날마다 살 날이 아직 좀 작다. 그러니까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그래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마지막 갈 때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니까는 행복하게 잘 살자. 그래서 줬더니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오라면 안 와요. 그러더니 그날은 여보 한번 와보지. 나 책 저기 강의하는데. 그랬더니 강의는 못 하라니. 그래서 아, 아니고 오늘 책 새로 나와서 다 모여서 축하해 준대 했더니 그때 나와서 있었어요. 그럴 때 사회자가 또 영상 편지를 막 하래요. 그래서 여보 당신 녀석께 여보 사랑해요. 당신 녀석께 오늘은 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아지들도 왜 이쁘다 이쁘다 막 더 예쁘지 식으로 사랑도 만약 부부지간에는 살다 보면 좀 등한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자가 더 먼저 잘해주면서 남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부부지간에는 남한테는 잘했는데 왜 부부지간에는 왜 못하죠? 그래서 그날도 저는 왜냐면 얘기해도 아, 여보 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여보 제가 뭐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누구든지 아 여보 아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누구한테는 항상 보면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마누라한테 아 제가 잘못했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 저번에 가서 방송에 들어가서 여보 제가요 당신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반찬을 잘못해줬어요. 이랬을 때 남편도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커피를 이제 타주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는 이 남자는요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는 여성 호르몬이 나서 그런가 막 청소도 잘해주고요 설거지도 잘해줘요. 그래서 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커피를 타주는데 커피는 죽어도 이제 내가 타다 보니까 이 양반은 안 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줄까 해서 저는 커피잔을 항상 뜨겁게 이제 튀겨서 줬는데 바쁘다 보니까 튀기지도 않고 이제 그 주전자에 남는 물건을 손잡이에다 이렇게 딱 따라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잡으면 얼마나 따끈따끈한데요. 이 팔로에서 진짜 아시 심장까지 가면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따끈하게 되어서 여보 내 마음이야 내 사랑이야 그러면은 이 남자가 아침마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손잡이에다가 따끈한 물만 부어줘도 이렇게 잡으면 옆구리가 따뜻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5개월 복중이니까 하루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사랑이 식었나 봐서 왜 그게 안 했다고. 근데 사실 여름에도 이렇게 잡았을 때 포근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먼저 양보를 하고 잘해줬을 때 이 남편이 행복했을 때 내가 동나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엊그저께서 여보 이제 남편한테 갑자기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게 잘 안 돼. 근데 이제 아 그래 아유, 한번 해보자. 저기 오더라 여보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그래서 봤더니 어 당신들 잘 잤어요. 그랬어요. 우리 남편은 보조도 잘 맞춰줘요. 네. 왜냐면 아무리 여자가 먼저 해도 남자가 미쳤나 이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돼요. 그래서 항상 외출했다가도 들어오면서 여보 나 왔어요. 여보 나 잘 다녀왔어요. 이렇게 남한테 하듯 사실 우리 남한테는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거 반만 해도 난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는 거 좀 더 이왕이면 행복하게 하려면은 나를 죽이고 내 남편, 내 마누라한테 잘한다면은
금상첨화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매일 티격태격 왼순이 악순이 하면은 들어오는 복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은 성경도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했을 때 돈도 왔었고 행복도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런 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말을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서로가 관심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말 한마디에도 뒤통수가 되고, 어 여보 당신은 뒷모습이 총각 때보다 더 멋있어졌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누가 여보 당신 처녀 때보다 더 멋있어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을 남한테만 우린 이렇게 누구 남을 만나면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보통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이나 마누라한테도 당신 오늘 어디 달라졌네 아름다워졌네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더 행복한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했었고 말이 길어졌네. 그래서 동대문에 입성하면서 저희 기도는 아예 밥새끼 먹게 해주세요. 저의 건강 주시고 나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식구 모두 건강 주세요.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돈은 주셨는데 저 척추수술을 뼈가 수술했잖아요. 근데 그 국선도 10년 하체 하다 보니까 뒤에 기가 딱 치는 걸 느껴요. 대부분 허리 아픈 것도 근육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저는 수술하고 나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항상 꾸준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수술하기 전에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열 발자국도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수술했는데 그때는 공부도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수술이 이제 잘 되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장사 10년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가게도 샀고, 사흘세에서 이제 살다가 가게도 샀고, 논현동에다 사실 집을 그때 샀는데, 융자를 얻어서 사가지고 10년 동안 죽어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논현동에 건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딸은 외국을 보냈고, 최고로 잘 살고, 이제는 별 걱정 없겠다. 근데 이때 융자를 얻어서 집을 샀었어요. 근데 갑자기 IMF가 맞은 거예요. 그때 또 완전히 그냥 완전히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예요. 이사는 나가야지 장사는 안 되지. 그때 저는 하느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동안에는 기도하는 데마다 잘 해주셨는데 딱 느낌이 하느님이 뒤돌아앉으셔가지고 들은 척도 본 척도 귀 막고 입 막고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목소리 없이 가서 그 다음에 저희 잘못을 내가 뭘 잘못했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울고 매달려도 뭘 뒤돌아앉아서 저는 제가 반성을 하면서 나의 뭐 잘못했나고 생각했을 때 제가 동대문시장 나올 때 기도가 뭐였어요. 우리 아이들 밥 3끼 먹게 해달라고 해놓고 집 사달라 가게 사달라 아이들 유학까지 너무 욕심이 많고 잘못됐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을 때 마음이 편하게 지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남편한테 여보 우리는 지금 망한다 해도 본전이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는 아직 젊다. 이제 겨우 50, 그때 50살이었어요. 근데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장사를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보 무일푼 일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하자. 그때 남편이 당신 그 마인드가 좋아.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를 해야 되나 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금방 은행에 넘어가진 않으니까 뭔가 찾으러 다녔을 때 현대백화점에 다녔는데 거기서 스카프 하나를 딱 이태리 걸 발견했어요. 야 이거면은 히트 칠 수 있겠다. 장사 그때 한 20년 하다 보니까요 스카프가 어떤 게 잘 나갈지 재원할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스카프를 딱 발견했는데 야 저거 수입해보면 될 거다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IMF 왔을 때는 현대백화점 백화점에 다녀다 보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잔치예요. 신나게 썼고 우리 같이 준비 안 된 중소기업이나 시장 사람들은 개시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해, 아, 저거 수입해다가 팔면은 키트 칠 거다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가서 설득을 했죠. 여보, 수입을 해다 현대비까지 팔면 잘 될 거다. 한국에 없는 디자인이고 칼라고 원단이다. 굉장히 멋지더라. 그랬을 때 정말 남편이 반대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래, 당신 그렇다면 옳다. 이태리 가자. 그래서 이태리를 날라갔어요. 갔는데 와, 기둥서부터 저는 천연색 대리석이 막 반하고, 아,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쇼룸에 가서 봤는데요. 칼라가 와, 환상적인, 우리나라는 도저히 없었던, 흉내도 못 내는 칼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수입해다가 가게에 풀어놓자마자 대박이 난 거예요.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씩 가서 수입해다가 현대백화점 본점에 압구정동에 매니저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수입해서 지금 불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사잖아요. 그래서 보는 순간 그 다음 날로 왜 그 에스카레이터 올라가는데 왜 매대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빌려줬어요. 그게 하루에 600에서 700을 팔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부터 스카프 장사의 신이 됐고,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IMF 막을 수가 있었고, 그때는 뭐 집도 다 날라갔어야 됐고, 노년동 집도 빚어다 샀고, 그때 한 10억 정도 됐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해서 이제 다 갚고, 마음을 비웠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카프 한 장을 팔아서, 그러니까 위기를 맞았을 때는 빠른 결단력으로 빨리 있든지 일어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될 것이라는 나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한번 위기를 겪고 나니까요, 이제 겁나는 게 없어요.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TV에도 제가 몇 군데 나갔었고요. 시간이 다 됐네. 박사의 꿈. 저 이제 성적이에요. 저기 대학원 때 4.12, 4.50 이렇게 해서 대학원 때도 장학금을 타고 공부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디자인 쪽으로 하니까요. 스카프 디자인에서 만들고 막 발표하다 보니까 전공이니까는 당연히 됐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굉장히 성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먼저 가서 했고. 그러니까는 공장 다니는 공순이에서 박사 과정 공부하는 공순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요. 그러니까는 대학원 졸업할 때, 여보, 당신 같이 사진 찍자 그랬더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에 있어. 같이 쓰고 하자. 그랬더니, 그래? 지금 사진관 문 열었을까? 어머, 말 안 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어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잘생겼죠. 이건 됐고. 이제 미리고시가 되고 싶다. 저는 벽에 붙여놓고 나는 되고 싶다. 난 된다, 된다. 이게 써붙이고 작가 된다, 작가 된다 했을 때 작가 됐었고, 이렇게 저는 스카프를 만들어서, 순위체를 만들어서 스카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려면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도 인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일정의 인내였고, 공부도 인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었습니다. 살다 보니 첫 번째 탁월한 선택과 두 번째는 끝없는 도전, 세 번째는 죽음을 불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토끼가 진 이유는 거북이가 목표였습니다. 느린 법 거북이가 목표였기 때문에 같이 느려서 뛴 거지만, 거북이는 정상을 목표로 삼고 죽으나 사나 남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목표를 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거든요. 한 계단 꾸준히 올라가는 성실함처럼 인간 이순이도 남의 조롱에다 개의치 않고 피난 노력으로 공장 다니는 공순이에서 박사 공부하는 공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이순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 중에 말씀하시는 게 저는 다
다 진실이라고 봐요. 책도 그렇고 되게 진솔하게 하시고 좋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주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진짜 감사하고요.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고요. 사인 받으실 분들은 네. 사인 받고 우리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여기 앉아서 쫙 네. 사진 한번 4857 차 갈까요? 4857 없으세요? 여기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네. 같이 네 박사님도 이렇게 네, 나중에 할게요. 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네. 이쪽 네. 저 뒤로 와주시고 네. 다 같이 네. 네. 오케이. 자, 책 있으면 들으시고 책 있으시면 들으시고 없으면 여기 네. 우선 책 하나 들으시고 네. 책 하나 다 들고 예, 예, 예. 사실 분 사시고 예, 안 사실 분 답답하시는데요. 네. 예. 예. 자, 이제 좀 들어주세요. 여기 다 들고. 네, 여기 다 들고. 안 갖고 오신 분은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나도 찍고. 네.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작하라고. 와, 이거 다르다. 와, 자. 다 나오죠? 네. 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이거 그냥 받으시면 돈 내셨죠? 네. 그럼 가지고 가세요. 돈은 하나 보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인 받는 게 낫잖아요. 그건 그냥 반납해 주세요. 제 택배를 제가 왔고, 사인 받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예. 언제 또 사인 좀 언제? 상황이 어떻게 되지? 확인해 볼게요. 혹시 그 전표는 안 왔어요? 네. 아, 그럼 안 보내요. 그냥 사인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카프 하나씩 드릴게요. 와~ 네, 자, 책 구입하신 분들 스카프 받아가시고. 사람 가만히 계세요. 우리 딸이 아들. 예. 결혼 12년 구입하신 분들 스카프. 나도 있고. 예. 하나씩 받아가세요. 예. 네. 너무 사인하실 분 여기서 그냥 치울게요. 네. 대표님 여기서 직접 구매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예. 저한테 주시거나 하겠습니다. 예. 14,000원인가요? 14,000원. 여기 얼마죠? 책이? 14,000원. 예. 네, 사연을 오고
내일보다 잔돈을 그냥 카톡으로 보냈어? 아유, 됐어? 이분 무서워. 좀. 아, 오케이, 오케이. 별이 두 가지인데. 네, 제가 저를 소개했잖아요. 그때 스카프 구매하고 택배로 전화드렸어요. 따님이 보내주셨어요. 나는 4,000원. 저 건설실 한 번에 있는 거예요. 스카프 때문에. 전 소장님 건설. 7번방 분들은 무료지만 외부 분들은 2만원씩.